일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한 엄마 보견 씨. 잠깐 한눈을 팔면 사고가 난다. 엄마, 응? 그거 왜 그거 저기 포토 봐봐, 줘봐. 이걸 어디서 건식했어? 아니다 봐. 그거 어디서 잊어버렸어? 몰라, 줘봐. 저기서 줘봐, 이렇게 하면 안 돼, 엄마. 내가 가져올게. 요, 이거 하나 있을 텐데 엄마가 어디다 두 개를 낀 거야. 두 개 낀 게. 아니요, 거기 계셔, 엄마. 내가 갖고 올게. 아니, 내가 가려고. 어딜 가? 어디 갈 데 있어. 그럼 엄마야. 잊어버린 화분을 찾아 나서는데. 엄마가 포터에다가 지금 두 개를 꼽아놓은 거예요. 예. 예. 저런 걸 많이 몇 번 봤어, 엄마. 저러면 남의 지장이 있죠? 저러면? 그죠? 민다, 야. 네. 여기 포터 여기 어디 있다는데. 나무 찾았다. 응? 저기 포트 화분 있는 거 봐봐. 화분, 그 지금 화분에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응. 여기다 여기.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화분을 찾았다. 이걸 내가 뺀 걸, 이걸 안 빼고 이것만 뺐어. 얘를, 이거 봐, 지금 이거 봐. 이게 뭐야, 이게. 더 넣어야 해요. 그러니까, 이렇게 하지 말고. 알았어. 무조건 엄마, 컵을. 예. 네. 엄마, 잘 보셔, 눈을. 잘 보야 돼. 왜냐면, 남의 지장이 있잖아, 엄마. 알았다. 잔소리 그만해라. 혹시 또 같은 실수를 할까 지켜보는 미연 씨. 어딜 가도 일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았는데, 딸이 쫓아다니며 잔소리를 하니 서운하고 속이 상한다. 딴 데 가면 6만 원. 넌 받는 건 받아요. 젊은 사람하고 해도 한 폭이라도 내가 먼저 가면 먼저 가지 그 사람 떨어지던 아니. 아직은 몸도 성하고 기력도 남아있는데 딸이라고 공짜밥 먹는 건 싫다. 평생 내 앞가림은 내가 하고 살았으니 딸이 뭐라고 하든 앞으로도 그럴 참이다. 아이고,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이런데 흙기만 이면 일어나 보셔. 그래서 앞에 꽃받이 보자. 아우, 진짜. 엄마, 이렇게 흙도 와. 이건 뭐여, 이게. 가보기엔 여사 스타일이 안 나와, 스타일. 바지가 나와. 이렇게 봐.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다녀. 이렇게 좀 잘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이렇게. 왜 이렇게 다 흘리고 다니나? 마스크 떨어지질 않나. 아니 막 다 흘리고 다녀 그냥 걸어 다녀 가면서. 아이 잔소리 듣기 싫어. 아니야 빨리야. 엄마 왜 그래요 또? 싫어. 아 왜? 강복이 아니야. 아니야.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엄마 복연 씨. 일하다 보면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지. 오늘따라 딸의 잔소리가 왜 이렇게 심한지 마음이 상해 버렸다. 불러와요 할머니. 그래요? 네. 애비 더워. 너희는 한번 삐지게. 할머니 왜 이렇게 잘 삐져. 애기가 다 돼버렸어. 엄마 그러니까 말투를 이쁘게 해야죠. 미연 씨는 엄마가 왜 저렇게 서운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. 좀 단순해졌다고 해야 되나 누나 양반이? 네, 우리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엄마는 그걸 오해를 많이 해요. 네, 우리 애들도 그 얘기는 많이 해요. 할머니가 많이 저기 애기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고.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아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해진다.